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대부분 반등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수급이 개선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이와 함께 232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21선을 회복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수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27,000선에서 28,000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최충성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이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어서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강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뭐 우선 괜찮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뭐 시장 자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이 부분들 영향이 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뭐 뉴욕 증시도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양봉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양봉의 좀 모습을 보이면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지만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서서히 이 피로감이 좀 쌓여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상승했던 뭐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확진자 수가 두 달 내에 최저치까지 일단 감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약품에 있어서 긴급 승인을 떨어졌죠. 뭐 혈정은 혈장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 영향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결국은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 자체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다행인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 수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23일 기준이었었죠. 260명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도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도 얼마만큼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뭐 어제 수치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어래서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투신 쪽,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었었어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고,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 있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시장이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분들에 있어서는 매수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있어서의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뭐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지만, 거래소 시장의 1분봉이에요. 1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시작을 개파라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시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부분들이 전날 이 신용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 그리고 손절 물량이 좀 출회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신용 잔고와 미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무리수만 좀 두지 않는다면 이번 시장에 있어서 좀 충분한 조정을 보이고 난 이후에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들에 있어서 장 초반에 유의를 좀 하시고, 만약에 초반 자리 때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매수로 좀 진입해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는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 자리대를 항상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절반의 자리대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360포인트대죠. 11선 부근 자리대가 좀 될 겁니다. 이 자리대가 기본적인 반등의 목표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어제 좀 탄력이 좀 괜찮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820포인트대죠. 822포인트대. 이 자리대가 절반 자리대에 좀 되돌린 그런 부분들인데요. 추가적인 반등 시도, 즉 21선 자리대 부분까지도 일단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채우면 되겠습니까? 우선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급증이 좀 나왔었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변동성을 좀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 강한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확진자 수가 좀 둔화가 됐어요. 둔화가 되면서 투심을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었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공매도 기간이 좀 연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투심에 좀 자극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소 쪽에 있어서 혹은 코스닥 쪽에 있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종목분들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투신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전날 2차전지 쪽하고 5G,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5G, 2차전지, 이쪽은 여전히 뭐 주도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분들,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이나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헬스케어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이쪽, 2차전지 쪽, 이러한 기업들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중심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들 섹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을 9월 22일이죠. 테슬라에서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떠한 기술을 좀 선보일지 거기에 따라서 이 수혜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그 기점을 통해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쪽 같은 경우는 전날 상대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3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시장까지도 시장의 흐름으로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저점 자리대를 이제 깨면 안 됩니다. 이 자리대를 딱 깨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도 2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21선이 깨지고 120일선에 대한 지지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60일선에 대한 지지 부분들인데 이제는 60일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60일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날 미국 시장에 좀 산업재 쪽 섹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 그다음에 IT 부품 쪽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수차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소재 쪽보다는 IT 부품주들, 장비주들이 약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비주들 좀 말씀을 드릴 때 원익 IPS를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원익 IPS도 많이 빠졌어요. 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자리대에서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밀릴 자리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에서 여전히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늘어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본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61선이 깨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보면 이마트 같은 기업도 있어요.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이마트 같은 부분들은 바닥 권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부분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이 올라가진 못했었고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홈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가 아마 점포 구조조정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구조조정을 끝냈어요. 점포수 주인권을 다 줄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 뭐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했을 때 투자적인 부분들로 보게 된다라면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나는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본다라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태풍 바비가 좀 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로가 조금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폐기물 관련주들도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제넨바이오가 폐기물 업체를 인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뺀다라면 뭐 YN텍이라든가 아니면 인선 ENT 같은 기업들 일단은 조정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종목 아니라면 헤이지 ETS 같은 경우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사실 실적도 좀 괜찮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로 있어서 한번 종목을 선정해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 수급 개선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간만에 오랜만에 이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있는데요. 뭐 기관 수급이라든가 괜찮았어요. 기관 수급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어제도 외국인 기관 쪽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닥권역 만들어 간다라면 좀 작게 본다라면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한 11만 원 언저리 크게 본다라면 12만 원대 이 자리에서 일단 바닥을 다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거나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밀려내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보다는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 기조 나왔고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좀 강세를 보였던 언택트 업종들 간밤 시장에선 변동성이 컸습니다. 버블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7%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56,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 0.79% 상승 나옵니다. 76,1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0.6% 상승 나오고 네이버가 0.47% 상승 나옵니다. 32만 1,500원대 LG화학 오늘 1% 넘게 뜹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LG화학 대장주가 1%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전에는 만도가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개장 때 좀 속보 하단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수도권 학교가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이 됩니다. 약 1분 전에 나온 뉴스인데 벌써부터 시장은 관련 종목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원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9시 개장과 함께 급등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면 현대차 4% 가깝게 급등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현대차 3% 상승 그리고 삼성 SDI가 1.37%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권에 셀트리온이 오늘 나홀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 1위부터 10위권 가운데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이 21선을 회복을 하면서 반등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1% 가깝게 뛰면서 2,348선까지 올라왔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820선까지 진입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 전해드렸듯이 약세로 거의 출발을 합니다. 헬스케어는 0.1% 약보합권 제약은 현재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 HLB는 0.5% 상승 나옵니다. 시제는 강보합권 그리고 알테오전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2% 강세였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대부분이 3%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젠엑시는 계속 가네요. 오늘도 역시나 6위권 지켜내면서 거래량도 좀 터진 상황인데 외국인이 이 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빈혈치료제 아세안 임상 3상에서 첫 환자 투여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KMW 0.7% 상승 나옵니다. 어제 오랜만에 좀 급등은 나오면서 7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추세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상승하면서 7만 원대에서 7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CJENM이 0.58% 상승 나옵니다. 어제 이 상승장에서 나홀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머트리얼즈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24만 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양시장이 모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과 기관은 뭐 아직은 수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현재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히토로 관련 종목들이 상승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먼저 매를 맞고 빠졌습니다.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별로 빠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일본 시장도 크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어제 강세로 마감이 됐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빠질 이유들은 없고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또 6개월 또 연장하다는 소식과 함께 일단은 종목들이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 관련주 플러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이쪽 섹터들은 주도주와 주도주의 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약주도 여전히 주도주의 힘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계속 강하게 움직일 거지만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낙폭과돼 있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서 공략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올라올 것에 대해서 이미 어제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2350 회복을 해주는 부분이 일단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2400을 안착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느냐 마느냐 이제 관건인데 이게 또 쉽게 뭐 바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뭐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키 맞추기를 하는 느낌으로 좀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제서도 이제 표적 종목으로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이때쯤에서 이제 낙폭과대로 한번 이 종목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기했었던 종목이고요. 결국은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빠지고 나서 60선 지지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반등을 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뚫어주면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 놓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저는 밀렸다가 밑으로 죽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강세장이 있는 게 맞고 우리나라 시장만 억울하게 좀 빠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넘어가는 흐름들로 모든 종목들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 좀 드리면서 조정받으면 당연히 싸게 사는 거고 오늘도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자, 엑세스바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자, 어제 이제 급락을 했고 그저께도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제 진단 제품을 생산으로 주요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7월 29일 날 있었던 이제 진단 키트 브라질
긴급 사용 승인 이 소식 때문에 이제 계속 1월 7월 29일서부터 해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거에 따른 지금 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이거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고 기대감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7월달 저점 대비 7월달 저점 대비 이게 얼마냐면은 7월달 저점 대비 3,070원 정도인데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3,070원이거든요. 3,070원 대지 최근 대비 최근 62,900원까지 올라간 이 폭을 보게 되면 거의 19배 정도 거의 20배 정도 19.5배 그러니까 1950%가 올라갔어요. 아니 1000%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9배 거의 20배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당연히 빠지는 거고 이거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반등을 주더라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기대감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바닥 대비 100% 200% 올라간 종목도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20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을 당연히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빠졌다가 올라갈 텐데 급등주 간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급등했던 종목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매수의 급도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반등이 15%에서 30%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오는 뭐 많이 더 많이도 나올 수 있는데 10% 이상의 이제 그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냥 죽지는 않아요. 아직 코로나 이슈 끝난 게 아니고 제약주 진단키트 관련주 죽었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겨울도 내년에서도 또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떠 있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엑세스바이오를 노리는 분들은 지금은 안 되고 이게 한 15,000원 근처까지 밀리게 되면 여기서 공략을 해서 15,000원이 깨지면 손절. 그래서 17,000원에서 15,000원 부근으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안 내려오면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등을 주더라도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공략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7,000원에서 16,000원 부근에 사셨다가 15,000원 깨지면 손절 잡고 한 12,000원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17,000원에서라도 한 15% 수익이 나올 거고 15,000원 근처에서 한 30% 넘게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한국카본 질문 주셨는데 한국카본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좀 물어보셨어요. 전망은 좋습니다. 일단 카타르에 의해서 이제 계속 그 LNG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데 LNG선 이제 본행자재라는 그 공급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계속 살아 있죠.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해서 실적 부분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이 모든 지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 차트도 지금 모양들이 괜찮아요. 차트도 여기에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날라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고 잘 움직이다가 여기서 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못 갔어요. 이게 차트가 굉장히 양호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목표치 따지게 되면 기본 만 원에서 11,000원은 봐야 될 종목이고 기본이라고 해서 많이 가면 12,000원 가겠지만 일단은 만 원을 보면서 이거는 핸들링을 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에도 조정받으면 당연히 싸게 공략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시장이 뭐 튀지는 않으니까 밀리게 되면 좀 싸게 공략을 하시면 이거는 일단 실적주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뭐 카타르에 대한 최근에 있었던 그 수주 얘기 말고도 후속으로 모잠비크라든지 모잠비크 그다음에 러시아 나이지리아 이런 LNG 공급을 계속 가속화를 할 수 있는 미래 수익성의 그 가치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동안의 그 생산 라인들이 풀가동이 결정됐다라는 얘기가 올 연말과 아니요 작년 연말과 올 초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로 지금 약간 삐걱거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만원, 2차는 11,000원 보시면서 요거는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가 전망은 밝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LNF입니다. 자, LNF2, 에코프로,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LG화 이 종목들을 제가 올해 1월달에서 LNF2
자, LNF 올 1월 달에서 계속 밀었던 종목 중에 이제 세네 가지 정도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P 있지만 에코프로, LNF, 후성, 일지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까지 6개가 됐는데, 그때에서 2차전지 관련주도 계속 좋다 좋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지난 얘기니까 지금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는 주도주고요.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저점 라인은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 저점이 지금 지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전고점 돌파 시도는 또 나온다고 봅니다. 여전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털고 나가질 않았고요.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강하고 벌써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떠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은 39,000원 깨지면 손절을 잡고 매매 강타 공략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되는, 물론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초보자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떠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강한 종목으로서 손절만 잡을 수 있다면, 39,000원 손절 잡을 수 있다면 선수들도 매매 종목으로는 충분히 공략하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일단 2차 전지 양극팔 물질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전기 뭐 섹터에 있는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이니까 주도주의 흐름이고, 그래서 LNF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는 이 매매 시그널 때 또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함께 시청자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좀 전해주신 시황 분석을 봤는데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은 좀 비중 조절로 대응을 하면 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이 확산세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듣기에는 든든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미국 최대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미국은 좀 잦아들고 있고요.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맞는 일, 시장이 잘 모르는 일, 그런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경로를. 이제 코로나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상수로 대응함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해도 이미 재확산됐던 국가들이 있었죠. 미국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는데 지난 3월 달에는 이제 처음 맞는 기였기 때문에 경제 폐쇄를 통해서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셧다운으로 대응했었는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재확산이 나왔을 때 셧다운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이제 부분 대응을 하면서 넘어갔죠. 그런 만큼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존재는 아니고 그 파급력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주된 변수는 아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 하반기 경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된 관심사죠. EPS 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수급이 중요한 시장이 됐어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개인의 자금이 신용 물량의 이제 과다로 인해서 조금 분산되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까지는 개인이 주도하면서 개인이 사면은 올랐는데 요즘 개인이 사도 상승 탄력이 떨어집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보다 좀 중요해졌고요. 어제는 종일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하루 종일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아침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이 매도가 이제 매수로 돌아설지 아니면 매도가 심해질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사실 계속 환매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요. 수급적으로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세 가지 종목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의 종목이 시노팩스예요. 시노팩스가 이제 어제 급등을 하다가 긴 꼬리 음봉을 맞았는데 수급을 보면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죠.
어제 올랐던 이유가 미국에서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시노팩스는 멤브레인 사업을 하죠. 투과, 여과제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CMP 슬러지 이거를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한 90억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이게 의료용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이 어느덧 4,200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기업의 매출이나 이자는 하부족하죠. 작년에 2,000억 매출에 160억이 당기순이익은 60억. 그럼 왜 이렇게 오르느냐?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멤브레인에 대한 기술 평가가 이제 수소차 전해질 이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나노신소재 부품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FPCB나 이제 여러 가지 IT 산업에 접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가총액은 이미 그 기대감 이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가격 매력을 갖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이 맞는 것 같고요. 어제 급등했던 요인은 의료용 멤브레인 적용 여부도 실질적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슈로 따라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HLB예요. HLB는 사실은 뭐 작년까지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던 국내 대표 항암, 면역항암 치료제의 대표 주자였는데 미국에서 FDA 임상 합상이 실패하면서 이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죠. 기존의 항서제약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리보세나빕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워낙 그 환자들도 많고 적용성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아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국내 임상이나 어제 이제 다음 달 19일, 21일에 열리는 유럽 종려학회에서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그래서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미국 FDA 가장 큰 시장에서 일단 실패를 하고 재기를 모색하는 중이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으로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인데 4조 7천억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모세나빕이 상당한 수준의 임상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시젠이에요. 시젠의 매수 포인트를 물어보셨는데 엊그제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제 40만 원 목표가도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뭐 10만 원대에 말씀을 드렸고 30만 원에 이제 실현을 하고 이제는 좀 놓아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놓아주자고 말씀드린 게 시즌의 전망이 이제 다 됐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주가의 흐름상 남들이 알지 못할 때는 행보하다가 이제 남들이 다 알았을 때에는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6조 2천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4천억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당기순이익 4천억 기준에서 20배를 주면은 한 8조 수준인데 업사이드가 이제는 뭐 여기서 크게 업사이드를 하려면은 이제 하반기에 과연 진단 키트가 코로나와 독감과 맞물려서 얼마나 더 진단 키트 판매가 유지가 되는지도 봐야 되고 또 진단 시장 자체가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옛날 10만 원 구간에서 세 달을 이렇게 횡보했듯이 다시 한번 행복권에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이렇게 난 이후에는 행보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 축적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에서 머무르기보다는 보다 좀 탄력적인 종목을 찾아가는 게 좋겠고 이제 시즌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9월 달 넘어서 이제 4분기에 넘어가서 독감과 유행이 됐을 때 시즌은 이제 또 3R PCR 방식의 진단 키트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는지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젠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는 박원재 위원님과 관련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4월 달 때부터 시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300% 넘게 달성이 됐는데 시젠과 같이 수익이 잘 나올 만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좀 참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최충성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세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제멘바이오입니다. 일단 제멘바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뭐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차이에 이제 VI에 좀 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좀 엮이면서 잘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올려줄 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매물 구간 6,000원 구간을 아까 지켜봤었는데 일단은 잘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닥치면 재료가 이제 소진되면 많이 이제 하락하고 그런 등락이 좀 심하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끌어가시다가 비중 축소 대응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시고 지금 뭐 이 종목에 국한해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 종목에 대해서 장 초반 이번 주 초반에 어느 정도 들어올려 준다면 조금 수익 실현하시면서 현금 확보 전략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나 뭐 그러한 뭐 금통이나 뭐 잭슨홀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후반에는 좀 흔들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장 초반에 좀 반등이 나올 때 현금 확보 전략,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레믹스입니다. 일단 상장된 지 이제 3일째인데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매수 시그널 관련해서 뭐 이거 염기설 분석법, 뭐 유전자 분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좋은 기업이고 뭐 거래소에서도 아무 기업이나 이제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뭐 좋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대응이 굉장히 불가능하신다면 사실 저도 상상한 종목들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뭐 등락이 심하니까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많잖아요. 바닥권에 있고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만약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진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지금 봉의 중간 정도 한번 보시고 여기 오늘 저점 구간 33,500원 구간인데 저자리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 기준선을 세우시고 이 자리가 최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34,500원 구간 이 구간 정도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자리 내에서만 움직이는지 좀 확인하시고 다만 이제 손절을 만약에 저 못하시겠다면 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36,000원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응은 이제 3% 5% 그 정도에서 수익 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노메트리입니다. 지금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은 지금은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얘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제 바로 튀어나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나가는 척도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정 진입을 원하신다면 25,000원 구간 돌파율을 확인하시고
좀 박스권을 어느 정도 얹혀서 윗단에서 좀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만 5천원짜리 정도 한번 돌파를 해주면 저 자리에서 천천히 보시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 자리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빵 나오는 자리를 노리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냥 물량을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2만 5천원 정도 돌파해 주는지 확인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있으나 이럴 때 현금 확보 전략을 좀 어느 정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뭐 현금 비중을 담으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오히려 아껴서 네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뭐 기관 수급도 그렇게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냥 수급 조절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해서 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뭐 양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현재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자 어제 뉴욕 주시가 경기 민감주 중심에 상승 소식이 나와주면서 다우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간 좀 원체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심으로는 뭐 조정을 비롯한 큰 상승 흐름이 안 나와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대 뭐 상승 수준을 좀 마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요. 코스피 한 0.7, 코스닥 1%대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한 5%대 또 현대차의 상승률이 눈에 띄는데 우선은 그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를 단계적으로 연장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상승 흐름이 정말 대형주 중심으로 나올 것이냐? 네. 우선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공매도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리스크헤지 차원에서 조금 대응을 하는 그런 이게 투자 방식인데 이거를 악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들은 공매도를 접근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대형주 시장으로의 강세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가진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 그 원격 수업 전면 전환에 온라인 교육주 강세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뭐, 코로나 환자 수가 오늘 뭐, 이래저래 그 얘기가 돌고 있는 것들, 뭐 아직 발표 전이긴 하지만, 뭐, 220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260명이다, 뭐, 280명이다, 왔다 갔다 하지만, 우선은 300명 이상으로는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은 그래도 안정기 흐름을 조금 다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청담 러닝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최근에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요. 제가 판단하면은 오히려 이런 이 종목들은 지금현 구간대에서는 다시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나 최근에도 많이 올랐던 YBM 넥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졌지만 저도 약간의 좀 횡보율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상승 흐름보다는 조정 흐름이 좀 깊어질 가능성에 초점 맞추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안불안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수익이 좀 크시다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면서 조심스러운 접근 대응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오면은, 유니스윈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오늘 또 급등을 해요. 조금 약간 밀려있긴 하네요, 아까보다. 뭐, 그린 유대세 수혜주 폭력 관련 주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지금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쪽에서 인수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살펴보자면,
회사가 누구한테 바뀌었냐면 주식회사 안에 모이라는 회사로 좀 바뀐 모습이고요. 삼천리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뭐 BTF제 1호에서 조금 인수가 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그린 뉴딜 관련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급등하는 것은 네, 인수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도시바에서 그냥 네, 손해보고 나간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재밌는 점. 항상 이런 종목들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좀 조정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따라 들어가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장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따라 들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반등 그쵸? 나오고 있죠? 노란 풍선이 오늘장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자, 여행주 마찬가지 하나투어도 바닥에서 약간 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모두투어도 5%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참 좋은 여행은 한 2%대 상승 흐름이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어제 뉴욕 증시에 다우 증시가 상승했던 것 자체가 다우가 상승했던 것 자체가 경기 민감주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갈 거야. 네. 그리고 국내의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들도 완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부탁드릴 것은 너무 급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건강한 조정을 이용하셔서 천천히 천천히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의 국내 뭐 방한 이슈도 있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미리미리 주식은 선 반영되니까 여행 관련주들, 민감주 관련 민감주들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앞서서 만나보셨던 김선윤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다들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사고 싶으실 거예요. 현대차를 사서 수익을 내고 싶으실 것 같은데 현대차가 어제 이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오늘 한 5% 정도 상승을 이어가는데 현대차 너무 비싼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못 사겠어. 그러면 이 종목을 사라입니다. 자, 현대 위아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위아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해요. 6.7%대 좀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인데 주가상황 보자면 뭐 현대차 쪽으로 해서 대충 매출상승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제가 공부 잘못 열었네요. 성장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경우에, 주가 자체 흐름이 이 바닥 라인을 잡으면서 올려치면서, 고점 라인 형성하면서 올라간다면, 최소 라인 자체가 한 5만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위아 같은 경우도 완전 전 고점, 그러니까 2019년도 자체의 큰 싹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45,000원부터 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 중단 자체가 한 5만원까지 열려있고, 현대차를 대응하지 못하면 현대미아를 대응해서 기관들도 여차하면 따라갈 체비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상황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지만, 오늘 좀 흐름을 본다면, 기관들이 또 아니면 외인들이 매수 땡겨주면서 주가를 이끌고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더 이상의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더라도 최소 45,000원 이상 갈 수 있고 5만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 매수가는 42,500원을 제가 그 아래 가격에 매수하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0원 보지만 5만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짧게 보세요. 한 41,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셔서 다시 한번 상황 보다가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대위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이미 16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대차에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 텐데 현대위아를 대신 공략을 해서 짧게는 4만 5천 원대까지 그리고 길게 봤을 땐 5만 원대까지 목표가 도달할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지원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신 종목인데 삼성전기도 이번 시장에 조정해서 상당히 큭폭을 좀 내려왔습니다. 가격 조정은 꽤 받았는데 지금 가격대면은 한 번쯤 그동안 좀 기다렸던 분들이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MLCC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큰 폭의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큰 폭으로 부각이 되는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PCB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대 눌려질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격적으로는 오늘 14만 원 근처에 좀 붙는데 14만 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관점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손절 라인 아래쪽에 한 10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좀 장기적인 개념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한 18만 원까지 좀 장기적인 관점을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크게 조정받았던 삼성전기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매매 시그널 때 이 최충성 위원이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현재 최충성 전문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Investment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